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의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일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아이들이 꿈꾸는 젊은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는 보이지 않고 빈부격차는 커져만 가고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서 광주를 희망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엄마 수당과 임산부 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고 보육 도우미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 청장은 또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광주와 나주 접경 지역에 에너지 밸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접경에 앞으로 에너지 밸리를 제대로 구축하고 그곳에 한전 공과대학도 설립하고 또 그곳에 에듀파크를 조성을 해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구상 단계부터 잘못됐다면서도 주민총회 등 여론을 수렴해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영배 광산구청장과 오래전부터 연대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최 청장은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 사안별로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정체돼 있는 지지율은 최영호 청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